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는 굉장히 추웠다고 하는데 여기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10시 조금 넘었는데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여기가 제2의 업 전쟁기지 삼천포항입니다. 사장님 이거 히라스 아닙니까? 히라스. 맞아요. 왔다. 씨알 좋네. 한 8자 정도 되겠네요. 히라스가. 히라스 8자. 자, 오늘은 활력 넘치는 삼천포 위판장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판이 이제 끝나고요. 이야, 정신 없습니다. 나 고기가 이름이 뭔고도 모르겠네요. 끝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이 안 된다 해도 다 이렇게 고기를 잡아오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예, 위판을 할 때는 너무 시끄럽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위판이 끝난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활기차게 또 고기를 선별하고 포장을 해서 이제 우리 식탁에 올리는지 그걸 좀 보려고 이렇게 잔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뭔, 고기 이름이 뭡니까? 참치. 예? 참치? 네. 우와. 요거는 이제 구워 먹는 용으로 우리가 포장을 해서 여기 올립니다. 아이고. 여기 다 참치예요, 참치. 참치. 중삼치, 대삼치를 다 골라서 포장합니다. 아, 이거는 엄청 크네요. 왔다. 꼬리가 나오는데 못 잡히고. 지금 이 삼천포,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는 활기차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치 경매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치 같은 경우에는 생물로 잡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아서 바로 어업에 채워서 가져옵니다. 요, 이제 대참치 한번 볼까요? 이게 서치로운 박스가 종류인데 메타급. 다 이것 다 메타급 참치입니다. 야, 엄청 크네요. 예, 발. 그 다음에 얼음 채워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밥은 별도로 빼놓느네요. 자, 젓갈용 깔치. 아, 맞습니다. 젓갈 담아놓으면 맛있어요. 가지 젓갈. 최고의 젓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깔치 속만 빼면 깔치 속 젓갈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 깔치면. 이게 통영 같은 경우에는 깔치 젓갈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서남해 쪽에, 삼천포 쪽에 굉장히 갈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쌍끄리선, 트롤선, 쌍끄리선에서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지금 얼음에다 채워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갈치네요, 갈치. 젓갈용 갈치가 지금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는 시장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